자,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과학 실험은 뉴턴에 대한 얘기를 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과학 실험은 뉴턴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뉴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면 이 과학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턴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뉴턴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뉴턴이 그것들을 그 체계적으로 완성한 사람이에요. 뉴턴이 무슨 힘이나 이런 것들만 한게 아니라 광학에도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뉴턴은 빛이 이렇게 지나갈 때 프리즘을 비치면 빛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되고 여기가 파란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이 원리를 그 이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뉴턴 이 원리에서 정확하게 빛의 색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을 헛간에서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가 집에 있듯이, 뉴턴도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외갓집에 갔었는데, 외갓집 헛간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빛에다가 이 동네 벼룩시장에서 산 프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분산시켰고,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다른 프리즘과 렌즈를 이용해서 다시 빛을 모아서,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원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험은 그래서 광원을 나타낸 LED 조명이 있습니다. LED 조명. 엄청 밝죠? LED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슬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모난 데에다가 까만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오려낸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엮고 하나는 이쪽으로 엮고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놨을 때 구멍이 있어서 빛이 직진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적정한 각도로 놓으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렇게 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뉴턴이 했었던 프리즘하고 좀 다른데, 얘는 직각 프리즘이에요. 이 용도는 빛이 일로 들어와서 안에서 전반사시켜서 이쪽으로 나가는, 다시 말하면 쌍안경에 들어가는 프리즘인데, 우리 학교에 이 프리즘 말고 다른 거는 좀 커가지고 실험을 촬영하기 힘들어서 이 프리즘으로 했습니다. 이 프리즘이 두 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통 손전등은 이렇게 피면 이런 식으로 비치는데, 이 앞에 렌즈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손전등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광원을 좁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광원을 좁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광원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슬릿을 놓아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좀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선생님이 조절을 좀 해볼게요. 됐습니다. 빛이 요 틈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즘을 이제 놔보겠습니다. 프리즘을 이렇게 놓으면 빛이 많이 꺾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는 이 빛은 여기 요 빛이 되겠어요. 요 빛이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얀색 종이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죠? 지금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쪽에서부터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온라인 수업보다는 실제 그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더 과학 실험 수업 시간에는 더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뉴턴이 여기서 또 하나 한 거는 뭐냐면, 프리즘 하나를 더 이용해서 빛이 하얀색 빛이 들어왔는데, 이 하얀색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었으니까 프리즘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프리즘에서 색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뉴턴의 생각은 달랐죠. 뉴턴은 프리즘은 그냥 이런 유리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 광원에서 나오는 빛에 이미 색깔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험을 한번 해서 이 퍼진 빛을 다시 모으면
원래 하얀색이 되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리즘을 다시 하나 더 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프리즘을 하나 더 놓아서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자 실험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실험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조절을 지금 또 잘 해보면 자 원래 이렇게 정밀한 실험은 아닌데,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여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지만 빨주노초 파란보리 색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험을 실패했죠. 프리즘 두 개 가지고는 잘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것은 이 사이에다가 렌즈를 놓으면 이 사이에다가 돋보기를 놔서 빛을 다시 모은 다음에 이걸 프리즘에 꺾어서 다시 한 번 더 모아주면 하얀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뉴턴은 렌즈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재현해냈습니다. 우리는 렌즈가 있긴 있는데 이 렌즈가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렌즈 역할을 하는 물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통도 역시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리처럼 둥그렇기 때문이죠. 잘 보면, 자, 그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빛이 지나가는데 약간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짝 빛의 폭이 줄어들죠? 그죠? 빛의 폭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예. 전등에서 나올 때보다 빛의 폭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을 모아준다는 얘기고 이 물컵을 통과한 다음에 빛이 모인다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 이렇게 놓고요. 다시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걸 넣어서 빛을 좀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빛을 모아주니까 좀 더 얇아졌죠. 이 상황에서 다시 프리즘을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얀색 종이를 대면 하얀색 종이를 대면 이제 하얀색 종이에서 나온 그 빛을 보면 하얀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요. 프레임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더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놓고 네 오케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 다시 이 빛을 한 번 더 꺾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그만한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을 관찰하면 여기 보입니까? 예, 거의 하얀색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나와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됐다가 렌즈에 의해서 빛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빛이 다시 프리즘에 의해서 한 번 더 모아져서 하얀색 빛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하얀색 빛이 한 줄기 하얀색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 빛이 좀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촬영하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이런 형태의 실험을 뉴턴이 요즘같이 코로나가 발병할 때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병할 때 같이 헛간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프리즘에서 색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알았을 때 뉴턴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결론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 그런 결과를 통해 자신이 영감을 좀 받아서 그 실험 결과에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었다는 게 뉴턴의 대단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뉴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을 항상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반론을 가질 수 있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 실험적 증거가 자신의 생각과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결정적인 실험들이 나오게 되고 과학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과학 이론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실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역사적인 실험을 만들려고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집어넣은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역사적인 실험을 만들으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원리로 작동이 됐을까? 이 원리는 다른 것은 없을까?
이런 형태로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리라는 의미에서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과학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실험들을 이제 처음 보여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재미있는 실험으로 좀 더 재미있게 과학 실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